오늘 느낌이 일찍 끝날 것 같죠? 아, 네. 자, 보죠. 테마 45. 사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감정평가죠. 감정평가에서 7문제를 잘 맞춰야 합격하기 유리하다. 여기서 5문제 이상 맞추면 무조건 합격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정평가에서 7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2문제 중에 하나는 꼭 맞춰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고. 자, 보죠. 자,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죠.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가장 주관적인 건 뭘까요? 가장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건? 아, 그래요? 사용가치가 있었어요. 사용가치. 우리가 요약집을 어떤 용도로 사용될 거냐에 따라서, 야, 이거 뗄감으로 쓰면 10원 가치도 없을 수 있어요. 내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중요한 합격을 위한 교재로 쓴다라면 100만 원의 가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에 따라서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가격은 이거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거래를 통해서 지불된 금액, 거래된 금액을 이걸 가격이라고 한다. 그럼 실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죠. 얼마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9억 8,750만 원에 거래되었어 라고 얘기할 거니까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좀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치의 정의를 3번 먼저 보죠. 가치는 장래 뭐를 편이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치는 무슨 값? 현재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편익은 유형, 무형 또는 뭐 금전 또는 비금전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 사실 중요한 건 금전이 중요한 거죠. 금전적인 편익. 그러니까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장래 수익. 자, 어찌되거나 가치는 장래 미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거니까 얘는 현재 값이죠. 현재 값. 자, 그리고 하나의 시점에서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부동산이 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10억 정도인데, 근데 투자자가 보기에는 야, 20억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어. 사용가치는 야, 용도에 따라서 담보가치를 보니까 9억일 수도 있겠네. 장부가치, 과세가치, 과세가치는 뭐 7억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자, 얘는 거래된 금액이에요. 거래가 일어나야 가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값이 아니라 과거 값이고, 하나의 시점은 몇 개? 한 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가치와 가격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가치의 정의 꼭 기억해놔야죠.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그러면 이 가치의 정의로부터 만들어진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수익 환원법이죠. 수익 환원법. 장래 뭐를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치를 잘 평가하려면 미래 수익을 예측을 잘해야 되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 발생할 거니까 예측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원칙 관련돼 있다? 예측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우리가 토지를 봤을 때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라고 해서 미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무슨 성? 영속성이죠. 그래서 가치 수익환원법 예측의 원칙 영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더라라고 배웠던 내용이고, 자,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서 실제 지불된 거래된 금액으로 무슨 값? 과거 값이다. 가치는 무슨 값?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 현재 값. 자, 4번에 보니까 여러 변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는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죠. 현금화가 어려우니까 가치와 똑같이 거래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 뭐될수 있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괴리될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얘가 충분한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라면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과 가치는 뭐 한다? 일치되는 경향이 있겠다. 자, 단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기억해놔야죠. 장기적으로 이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 부동산의 가치,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이때 가치와 가격에서 누가 기초이자 근본이에요? 가치가 기초이자 근본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높으면 거래도 이제 가격도 높게 거래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치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화폐 가치가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떠올려야 돼요. 인플레를 떠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와 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 부동산의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가격은 하락한다. 이건 이제 속임수로 내는 거라 그랬어요. 화폐 가치 나오면 인플레이션 떠올려야 된다. 자, 6번에 보죠. 자, 부동산에 대한 시장 가치에 비해 시장 가치, 투자 가치. 자,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의 가치를 시장 가치라 그래요. 만약에 시장 가치가 10억인데 이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기관적이에요? 투자자가 부여하는 가치예요. 투자자마다 다 다르겠죠. 주관적 가치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가치를 투자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5억이라고 해보죠. 투자할 만한 가치는 15억인데 15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는 10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누가 커야 투자한다?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에 비해 투자 가치가 큰 경우 뭐 한다? 타당성이 있다. 투자를 채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배웠던 걸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수익률로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 기대가 크면 투자한다. 수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었어요. 투자 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투자 안의 회수 기간은 목표보다 짧으면 투자한다라는 거죠. 이때 회수 기간을 좀 더 유식한 학문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 승수. 그럼 승수는 어떨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거였어요. 조순 전후로 갈수록 수익률은 작아지고 승수는 커진다. 이런 얘기였어요. 승수는 조순 전후로 갈수록 커진다. 이런 얘기였고. 자, 7번에 보죠. 시장 가치는, 자, 대상 부동산을 감정 평가할 때 기준되는 가치로, 맞죠? 기준되는 가치로. 자, 기준 가치. 가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감정 평가할 때는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자, 시장 가치는 기준 가치인데 가장 다양한 가치 중에서 가장 유사한 개념은 뭐냐라고 할 때 교환 가치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본다. 교환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 가치와 가장 유사한 가치는 교환 가치라고 얘기한다. 자, 8번에 이제 시장 가치 외워놔야죠. 시장 가치. 자, 시장 가치는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라고 나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통상적인 시장에서.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죠. 이때 이제 정상적인 거래는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물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전문가가 아니라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었을 때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시장 가치라고 한다. 거래된 금액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될 확률이 높은 금액을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한다. 자, 외워놔야죠. 통상적인 시장 가치. 감정평가 기준 가치를 시장 가치.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해석해 볼 때, 원래 원칙은 시장 가치죠.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 근데 항상 원칙대로만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때 그럴 만한 이유가 법령의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적법성을 검토하고 거부할 수 있다. 단 이때 주의할 거 하나 있었죠. 법의 규정이 있는 대로 했다라면 적법성은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내용이었어요.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적법성, 법에 적합한지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 틀리면 안 돼요. 안 돼. 자, 9번 보죠. 가치 형성 요인. 자,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한다. 이때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 자, 일지계가 있는데 형 일지계 이렇게 외웠어요. 나라마다 다르게 하는 건 일반 요인, 지역마다 다른 건 지역 요인.
부동산마다 다르게 하는 건 개별요인. 그래서 형 일치계가 있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할 거니까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성 요인은 두 가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얘는 공유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 지역이 같으면 지역 요인 같겠죠. 당연히 공유될 수 있어요. 근데 개별 요인은 공유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같을 수가 없다. 무슨성? 개별성이죠. 개별성에 의해서 개별 요인은 절대로 같거나 공유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 형성률은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시장 가치에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가치에, 여기에 시장 가치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경제적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일찍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형에 뭐가 있다? 일찌개가 있죠. 형 일찌개가 어디에? 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발에 이상효유가 있죠. 자, 이전성,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가치가 크게 발생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희소성, 공급이 부족해야, 희소해야 가치가 커질 수 있다. 효용성, 만족을 주는 정도가 커야 가치가 커진다. 이때 만족을 주는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유효수요, 구매력을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이 살려고 해야 가치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형 일찌개가 발 이상 효유에게 영향을 미쳐서 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가치가 뭐를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가격가치 이론이었어요. 자,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친다. 형 일찌개 발 이상 효유 이렇게 외웠고, 자 상대적 희소성이란, 자 희소하다는 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부족한 거죠.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인간의 욕망에 비해 충족수단이라고 나왔어요. 욕망은 뭘까요?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마음을 수요. 충족수단은 뭐다?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충족수단이 공급이에요. 그럼 누가 부족해야 돼? 공급이 부족해야 돼요. 충족수단이 부족한 상태를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능력이나 만족을 주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필요를 만족, 인간의 필요, 인간의 욕구라고 해도 괜찮아요. 욕망.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나왔다고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되고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재화의 특성, 재화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효용성. 욕구에 비해 충족수단이 부족하다 나오면 희소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건 희소성.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특성이나 능력을 얘기할 때는 효용성. 이때 효용성은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바꿔놔야죠. 수익성이라고 바꿔놔야 되고, 그다음에 공업용은 생산성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전성은 뭘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경제적 측면의 내용들을 다 따져보는 건데 이전성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니까 이건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뭐다?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뭐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감정평가에 나왔던 지문이고, 이전성은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권리니까 이건 법률적 측면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14번 보죠.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라고 나왔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1번에 해당되는 거죠. 법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이렇게 나오면, 자, 이건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치의 시장가치 외예요. 시장가치 외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15번도 보니까 의뢰인의 요청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네요.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보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했어요. 이때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이라는 말은 적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법성 등을 뭐 해야 된다?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런데 주의해야 될 건 만약에 여기에서 1번에 해당됐을 때는,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굳이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법이 있는 대로 했으니까 적법성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번일 때는 자 적법성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적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법에 규정이 있을 때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적법성 굳이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 법에 적합하냐?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법에 적합한 건 따질 필요 없죠.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1번에 대한 예외적으로. 자, 16번에 보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대요. 세 가지 요인이죠. 법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해서 외로 평가했을 때 적법성을 보니까 적법성이 결여됐대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내용 이제 작년에 답으로 나와서 계속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거죠. 원칙이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시장가치 대신에 시장가치 외로. 그럼 시장가치 외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건 법에 있는 대로 했다라면 적법성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원래 원칙은 현황평가였어요.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는 현황평가가 원칙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조건에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적법성을 검토할 때 법에 있는 대로 했다라면 적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우리 이제 암기 코드로 끝낼 수 있어야죠. 자, 일단 지역 분석과 관련된 암기 코드가 외부 지역의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개별 분석과 관련된 암기 코드는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나와야죠. 자, 내부 구성 요소에 의한 건 기형,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자,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경합, 경제적 감가, 적합 원칙. 나머지 이제 기본적인 거 보죠.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는 거죠. 자,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지역, 대상 부동산. 먼저 하는 건 뭐? 지역 분석, 선행, 얘는 나중, 후행 분석이죠. 근데 지역을 분석하니까 넓게 분석하는 거죠. 넓게 분석하는 걸 거시적, 전체적, 광역적이라는 말을 쓰고 얘는 대상 부동산을 좁은 게 자세히 분석하는 거니까 미시적, 부분적, 국지적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각 두 개씩 판정을 하는데 어떤 걸 판정하냐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의 첫 번째 표준적 사용과 두 번째 가격 정도, 가격 수준을 판정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첫 번째 무슨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두 번째 이제 가격을 구체화한다.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죠. 이때 자 지역은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데 대상 지역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의 용어가 나와요. 첫 번째 인근 지역, 두 번째 유사 지역, 두 개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나오죠. 인근 지역 나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형 중에 지역 요인 보죠. 1번에 보니까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언제? 나중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분석이 나중에 후행 분석이다. 자, 두 번째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 내, 지역이 나와야 돼요. 지역 내 부동산들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한다. 맞죠? 두 가지 판정한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자, 지역 분석에서는 자, 대상 지역에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죠.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죠. 동일 수급권. 감정평가는 동일 수급권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동일 수급권 내에서 감정평가 일어난다. 자, 그러므로써 대상 지역에 라고 나왔어. 대상 지역에. 대상 부동산 나오면 안 돼요. 대상 지역에 표준적 이용을 바탕으로 뭘 정한다? 가격 수준을 정한다. 첫 번째 표준적 사용 이용, 두 번째
가격 수준. 최유용 이용이나 이게 구체적 가격 나오면 안 되죠. 표준적 사용 이용 그다음에 가격 수준. 자,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얘가 선행 분석일 거니까 먼저 지역 분석을 했을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하여 어디에서 개별 분석에서는 뭐를 대상 부동산을 분석할 거예요. 대상 부동산의 뭐와 뭐 최유효 이용과 그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 자, 5번에 보니까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의 지역을 분석하는 거니까 거시적이고 맞아요. 다른 말로 거시적, 광역적, 전체적이란 말 써요. 전체적. 자, 거시적, 광역적, 전체적인 분석인 반면에 개별 분석에는 뭘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고 여기에서 미시적 또는 부분적 또는 국지적 이런 말을 쓸 수 있더라. 자, 지역과 개별. 자, 6번에 보니까 지역 분석에서는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대상 지역의 무슨 요인? 외부 요인을 파악하고 개별 분석에서는 내부 개개 기형이니까 뭐에? 대상 부동산의 뭐? 내부 요인. 이 내부 요인을 얘기할 때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내부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게 뭐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지역 분석에서는 우리가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죠. 지역은 경합과 관련돼야 돼요.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고 이걸 통해서 감가를 한다라면 경합이니까 경제적 감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만약에 개별 분석이라면 내부 개개 기형 나와야죠.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인근 지역의 범위. 인근 지역을 얘기할 때는 대상 부동산에 속하고 형중의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예요. 인근 지역을 정할 때는 대상 부동산과 같은 지역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경 몇 킬로가 아니라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 뭐가 똑같아야 돼요? 지역 요인이 똑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이 똑같은 지역을 정하는 것이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을 얘기할 때 중요하죠. 자, 인근 지역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대상 부동산이 뭐한? 속한 지역으로 얘가 속해 있어. 근데 얘를 정할 때는 얘가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과 뭐가 똑같아야 돼? 지역 요인이 똑같은 영역을 잡는 거예요. 이 지역 요인이 똑같은 영역이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데 뭐 중에? 형 중에 지역 요인이에요. 첫 번째 속한, 두 번째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형의 일지계인데 일반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지역 개별 중에 같은 건 지역 요인이죠. 개별 요인 같을 수가 없다. 주의할 거. 여기에 발생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같이 발생 요인? 안 돼요. 여기에 개별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두 개. 자, 10번 보죠. 유사지역.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뭐와 유사한 거예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이죠. 인근 지역과 유사한. 그럼 유사지역은 한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오는 거죠. 유사하기면 되니까 여러 개. 인근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꼭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가까이 있을 필요 없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을 거고. 자, 11번에 동일 수급권 나오면 자, 대상 부동산과 대체 비슷하거나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을 말하며 그래서 감정평가의 가장 넓은 범위의 영역을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과 관련 있는 영역을 우리가 동일 수급권, 뭐와 뭘 포함한다?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자, 가격 원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은
경, 합 이렇게 관련돼야 되고 균형의 원칙은 기, 형 이렇게 관련돼야죠.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균형과 적합의 원칙을 먼저 판단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1번에 보니까 선적 높이 나왔네요. 이건 설계 구조 얘기하는 거죠. 설계 구조 얘기하는 거고, 자, 냉난방비 문제, 이건 설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졌다, 선호도가 낮아졌다. 이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기형 관련돼야죠. 기형. 자,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를 발휘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이 중요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적합의 원칙이니까 경합이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경합,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뒤에 보니까 위배되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죠. 경합. 자, 3번이 좀 어렵게 나왔던 지문인데 잘 보죠. 균형의 원칙은, 자, 얘는 삽입 문장에 외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한번 보죠.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에, 이 구성은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의 내부.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가장 좋은 이용이 결정되어서 가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제 삽입 문장으로 본다라면 외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로 대조적인 의미로 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는 적합이죠. 내부는 뭐? 균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으로 이렇게 치르게 나왔어요.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를 얘기하니까 외부적 관계를 얘기하는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균형의 원칙은 뭐?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내부 구성 요소가 잘 이루어져야 최유효 이용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균형의 원칙은 최유효 이용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면, 우리가 내부, 개개, 기형이었죠. 자, 내부 구성 요소 나오면 기형이 나와야 돼요. 균형의 원칙, 감가되면 기능적 감가. 이 개가 개별 분석이죠. 개별 분석에서 판정하는 거 두 가지가 뭐였어요? 최유효 이용과 두 번째 구체적 가격이었죠. 이 최유효 이용을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균형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균형이, 내부 구성이 잘 결합되어야 최유효 이용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니까 부지와 건물의 적합 등이라고 나왔어요. 적합 나왔다고 적합 원칙이 아니에요. 자, 부지와 건물이니까 이건 외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 복합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니까, 자, 이걸 개선하는 활동은 기술적 관리, 이거에 의해서 감가가 일어나면 기능적 감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균형의 원칙이고, 여기에 위배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능적 감가. 내부 요인이니까 균형, 기능, 기형, 이렇게 나와야죠. 자, 5번에 보니까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렵게 보이려고 집어넣은 거고, 지역 분석 얘기하는 거죠.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정하잖아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분석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외부 지역부인 경합이니까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렇게 나와야죠. 경합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나머지 이제, 자, 균형과 적합이 아니고 다른 기본적인 문제로 나왔을 때 이 세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세 가지만 더 배워본다라면, 자, 변동의 원칙은 가격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얘기죠. 맞죠? 가격을,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게 뭐야? 형성 요인이에요? 발생 요인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나라마다 다른 거? 일반, 지역마다 다른 거? 지역, 부동산마다 다른 거? 개별, 이런 거죠. 얘가 발생에 영향 미치는 거, 발생 요인은 가치를 크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변동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함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죠.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형성 요인 뭐가 있어요? 일지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가 일정해요,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얘가 달라지니까 가격도, 가치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원칙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연측은 가치 가격도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가치와 가격은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결국 그냥 가치 가격 똑같이 봐도 괜찮아요, 이제. 자, 원칙으로.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할 때는 야,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항상 달라질 수 있으니 언제 시점에서 감정평가한 거야가 중요하겠네요. 기준되는 날짜가 중요하겠죠. 뭐가 필요하다?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내가 어떤 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한 거야라는 것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지 기준 시점 없으면 감정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기준 시점이 우리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자, 기준되는 날짜를 얘기하고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환 날. 미리 정할 수도 있더라.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7번 대체 원칙 보죠. 자, 대체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제 원칙. 우리가 A와 B가 대체제, 대체관계라고 한다면 비슷한 거죠. 그러면 A와 B가 비슷한데, 효용이 비슷한데 A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A 산다, B를 산다. 효용이 비슷한데 A가 비싸니까 B를 사겠죠. B의 수요가 증가한다. 우리가 대체제 배울 때 야, A가 비싸지니까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얘 안 사니까 얘를 산다. 얘 사면 결국 이후에 시장에서 B의 가격도 뭐 한다? 올라간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겠냐라고 얘기할 때 얘와 비슷해질 때까지 올라간다죠. 그럼 대체제는 결국 시장에서 가격이 비슷하더라라는 얘기예요. 혼자 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성이 있는 재화의 가격은 서로 뭐 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고 유사하게 형성되고 유사하게 형성되는 거고 자 유용성이 동일할 때 효용성이 동일할 때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한다?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낮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 얘가 비싸고 얘가 싸잖아요. 효용이 비슷한데 B를 선택하니까 B의 가격이 비싸져서 얘가 비슷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싼 걸 선택한다. 이건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이런 내용이죠. 원칙으로. 그러면 이제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정하잖아요. 맞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럼 이 사례는 비슷한 걸 비교해야 돼? 다른 걸 비교해야 돼? 비슷한 거. 대체제를 비교해야 돼요. 대체제.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갖다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체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가격이 비슷하니까 야 비슷한 녀석이 시장에서 5억에 거래되면 너도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뿐만 아니라 3방식의 근거가 된다라고도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가격을 정할 때, 가치를 정할 때는 항상 주변에 있는 뭐를 고려해야 된다? 대체제를 고려해서 가격을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거 대체 원칙. 자, 8번에 보니까 기여 원칙이라고 나오네요. 자, 기여 원칙은 뭐에 결정된다? 기여도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단순히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해서 얼마 가치가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를 따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합이 아니라 생산 요소 또는 생산 비용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내가 1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치가 1억이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생산비가 1억이라고 1억짜리 만들었다고 1억이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가 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져봐서 감정평가했더니 3억이 올라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여도는 얼마? 3억. 생산비는 얼마? 1억. 그럼 추가로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여의 원칙에 의해서 추가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추가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여의 원칙이 사용된다. 뭐가 커야 투자한다? 기여도가 생산비보다 어떨 때? 클 때 투자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적합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세 개 추가로 좀 더 기억하고 우리 시험에 얘를 꼭 알아야 풀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균형의 원칙만 알면 풀 수 있었어, 답은. 근데 하나 나온 게 기회비용의 원칙이죠. 기억나요? 기회비용의 원칙. 기회비용은 포기대가 얘기하는 거죠. 도심에
상가를 지으면 얘가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야 외곽과 똑같은 효용을 가진 공장을 했다고 해서 야 외곽처럼 50만 원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상가로 지으면 100만 원 받는데 도심에 공장 지었다고 50만 원 받을 이유가 없다. 항상 토지 소유자는 포기한 만큼을 최소 받으려고 한다. 상가 지으면 100만 원 받는데 도심에다가 공장 지었다고 50만 원 받을 이유가 없다. 얼마 받아? 최소 100만 원은 받을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의 원칙이었어요. 자, 감정평가 기초 3방, 7방법 보죠. 자, 1번에 보니까 자 공적평가라고 나왔네요. 누가 주체되는 거예요? 공적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적 주체 나오면 정부, 지자체, 공사 이렇게 나와야죠. 정부나 공적기관이 평가를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를 공적평가. 주의할 건 얘를 공인평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인평가라고 하면 안 된다요. 공인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개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을 공인이라고 하죠. 우리 자격 따면 공인중개사 되듯이 감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 부여받은 개인을 뭐라고 한다? 감정평가사. 공인 감정평가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평가는 개인이 평가하는 거고 정부가 주체가 되는 건 공적평가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놓고 2번 보죠. 중요하죠. 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나왔어요.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평가할 때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받는 상태, 받지 않는 거, 받는 상태라고 나와야죠. 받는 상태로 평가한다. 이걸 무슨 평가라고 한다? 현황평가라고 해요. 현황평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물론 여기에서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건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하겠죠, 당연히. 자, 현황평가 원칙이에요. 근데 역시 이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 현황평가 원칙이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 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단, 법에 있는 규정대로 했다라면 적법성 검토를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보면 법령에 규정이 있대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1번을 얘기하네요. 그럼 이제 자, 형성 요인 등을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실제와 다르게 어쩌고저쩌고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붙였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하죠. 원래 적법성을 검토한 다음에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죠. 근데 얘는 자, 적법성 검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법에 적합한지는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 적법성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법성을 따질 때 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법에 적합한지는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법에 있는 규정을 적는 걸로 가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법성을 굳이 따지지 않고 법에 있는 규정만 써서 명시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자, 4번 보죠. 건부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었대요. 얘가 사실 중요하죠. 표준지로 선정되었다.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하겠지만 어쨌든 표준지로 선정되면 나지 상정평가를 해야 돼요. 나지 상태를 가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지 상태를 가정한다. 나지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대요. 그럼 건부지는 원래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나지를 가정하려면 건물이 없는 걸로 평가하는 거니까 무슨 평가 나온다? 조건부 평가. 이걸 일본식으로 뭐라고 한다? 독립평가라고 한다. 독립평가. 자, 근데 나지라고 얘기할 때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그럼 사법상의 제한이 있을 때도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걸로 평가한다. 공법상의 제한은 있는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단독주택 중에서 공동은 표준개별 구분하지 않죠.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면이라고 나온다라면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우리 감정평가 원칙이 이제 자 물건마다 어떻게
개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얘는 이제 각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일괄평가하고 가치가 다르면 뭐 한다? 구분평가하고 그 다음에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원래 원칙은 개별평가지만 이런 조건이 나오면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니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대요. 자, 두 필지 이상의 토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를 한 덩어리로 뭐라고 한다? 1단지라고 하는 거죠. 얘는 1단지 얘기하는 거죠. 1단지를 평가할 때는 불가분의 관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얘기하는데 필지별로 개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일괄하여 평가한다. 이제 감정평가에 나왔던 질문이고 올해. 자, 7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일체라고 나오면 안 돼. 뭘 평가했어요? 일부만 평가한 거예요. 일부만 평가했다. 그럼 무슨 평가? 부분 평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부만 평가했다. 자, 8번에 보니까 가치를 다르면, 가치가 다르면 뭐 한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라는 거예요.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구분해 보죠.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3방식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잠깐 정리해 보죠. 빨리 끝내라 하지 말고. 자, 3방식이 있었어요. 자, 3방식에서 첫 번째 원가 방식이 있죠. 원가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비교 방식이 있고 세 번째 수익 방식이 있더라. 자, 각각 가격 삼면성을 기초해서 나온 거죠. 자, 원가는 비용의 합이니까 무슨 성? 비용성. 비교는 뭘 비교한다? 시장의 사례, 시장성. 수익은 수익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원가 방식의 가격 입료, 비교 방식의 가격 입료, 수익 방식의 가격 입료가 있죠. 이때 우리 외웠던 건 원처, 그 다음에 환분이었죠. 원적 환분, 원가법, 적산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자, 이때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입료는 임대 사례를 비교한다. 자, 근데 토지일 때는 비교 방식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비교 방식에 들어가는 토지 가격을 정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기준법. 기준법을 쓴다. 그래서 가격 입료, 가격 토지 가격 입료, 가격 입료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3방식에 7가지 방법이 나오죠. 그럼 7가지 방법에 이제 산식을 한번 적어보면 원가법은 가액을 정하는데 원가를 이용하겠죠. 원가는 무조건 무슨 원가? 제조달 원가죠. 제조달 원가. 원가를 다시 조달한 거죠. 언제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그래서 기준 시점의 원가, 건물일 때는 원가는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죠. 기준 시점의 공사비로 바꿔놔야 돼요. 준공 당시 공사비를 물가 상승률이나 건축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 시점 원가로 바꿔놓은 거. 여기다 뭘 빼줘야 돼요? 감가 누계액, 감가 총액을 빼줘야 되겠죠. 이때 감가 누계액을 빼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감가 수정한다. 그래서 감가를 수정한다. 그럼 감가를 수정하는 건 빼는 거에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에는 세 가지가 있죠. 무슨 감가? 물경기,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마모파손 나오면 물리적, 외부환경 나오면 경제적, 내부구성요소 나오면 기능적. 그래서 물경기를 고려해서 감액해야 될 금액을 정해서 제조달 원가에서 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감가 수정. 그럼 이제 원가법을 뭐라고 읽어야 돼요? 원가법은 뭐를 모아여 뭘 정하는 거?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이걸 원가법이라고 하죠. 자, 적산법을 우리 암기해야죠. 적산법은 임료를 정하는데 적산 초대비 임료죠. 초에다가 대에다가 비를 더한다.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에 필요경비를 더해서 임료 정하는 거죠. 초대비 이렇게. 자, 수익환원법 보죠. 중요하죠. 수익환원법.
자, 얘는 뭐를 뭐해서 수익을 환원해서 얘가 수익 환원법이잖아요. 그럼 수익을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액을 정할 때 수익은 순수익을 쓰는 거예요. 환원하는 건 나누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땡겨와야 되니까 작아져야 되니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환원이율, 환원율로 나눠서 구한다. 이걸 이제 말로 쓸 때 수익환원법은 얘는 장래 순수익이죠. 장래 순수익이나 다른 말로 미래 현금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그러니까 할인율로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환원율이 할인율. 근데 할인율을 뭘로 주로 쓴다? 요구 수익률로 주로 쓴다라고 배웠던 거였어요. 자, 수익분석법은 임률을 정하는 거죠. 임률을 정하는데 이건 똑같이 그냥 야 수익 방식은 순수익을 쓰는 거야. 그리고 임료 정할 때는 필요경비 더하는 거야. 이렇게 필요경비를 더해서 구하는 걸 수익분석법이라고 해요. 자, 이제 비교 방식 보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가액을 구할 때 사례를 비교하여 뭐 한다? 사시지계면 할 거다. 자, 임대 사례는 임료를 구하는데 얘는 이제 사례 임료죠. 사례 임료에다가 뭐 한다? 사시지계면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은 자, 얘는 토지의 가액을 정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얘가 중요하죠.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지계 기타 이렇게. 그래서 이 3방식 7번 뭐 무조건 다 쓰고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얘기할 때는 사례를 모아요. 얘가 비교법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비슷한 사례, 다른 사례, 비슷한 사례, 유사하거나 비슷한 사례를 비교하여 사시지계면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는 거. 임대사례는 이 사례도 당연히 비슷한 사례, 비슷한 유사한 사례 임료를 사시지계면에서 임료 정하는 거 임대사례 비교법. 근데 이제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를? 표준지 공시가를 뭐하여? 기준으로 하여 시지계 기타에서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거.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3방식, 7방법, 산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각각 이런 방법이나 방식을 통해서 얻어진 건 아직 감정평가액을 하지 않는다.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이라고 하고 이 시산가액을 모아요. 조정을 거쳐서 가중평균에서 격차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얻어진 것을 감정평가액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보죠. 자, 원가 방식은 원적이 있더라. 무슨성? 비용성을 기초로 했다. 비용의 합을 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또 하나 있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 시장의 사례를 비교하는 거죠. 시장성을 기초한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건 무슨 방식? 거래사례 비교 방식이죠. 임대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마다 주된 방법들이 정해져 있죠.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실증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이런 방식은 비교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건 비교 방식을 많이 쓴다. 자,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만 많으면 돼요? 사례만 많으면 돼. 사례 많은 게 뭐가 있다? 맛동산, 과자를 뭐하면?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상장 주식도 사례가 많아요. 코스닥 코스피에 거래가 계속 많이 일어나니까 상장 주식도 사례가 많아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임대 사례 많아요. 맞죠? 그래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는 뭘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죠. 자, 그런데 야,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장 가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원래 원칙은 이거지만 얘 말고 얘로 할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쓸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옛날 걸 쓰면
안 되고 적정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토지일 경우도 뭘 쓸 수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라고 나왔죠. 이때 적정한은 도시는 몇 년? 도시는 3년 이내. 그 밖에 지역은 몇 년? 5년 이내에 최근 거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 써서 토지 가격을 정해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토지는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지만 얘를 쓰지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적정한 실거래가를 사례로 이용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적정한 나오면 최근 거 3년, 5년 정해놔야 되고 자, 3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은 이건 아직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시산가액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뭐 한다? 가중평균 방법을 쓴다. 격차를 줄이는 거죠. 이때 감정평가사가 각각 주된 방법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할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우리 계산문제 한번 풀어봤고 자, 13번 중요하죠. 14번 먼저 보죠. 자, 13번과 14번이 이제 얘는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고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죠. 보면 거래사례비교법은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 방식에 해당돼요? 맞죠? 공시지가기준법도 역시 비교 방식에 해당돼요? 뭐 당연한 걸 물었어요. 당연한 거 작년에. 당연히 둘 다 비교 방식이다. 그런데 얘가 14번에 보니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에 비교 방식에 속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같은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예요. 다른 방식으로 본다예요. 시산가액을 많이 얻어서 조정할 때 좀 더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교 방식에 야 얘와 얘가 있는데 얘 하나 썼다고 해서 다른 걸 못 쓰면 시산가액을 많이 얻을 수 없으니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얘로 썼더라도 얘를 써가지고 하나 더 얻어내가지고 가중평균하는 게 더 정확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가액을 뭐 할 때 조정할 때는 원래는 얘와 얘는 당연히 같은 방식이죠. 같은 비교 방식이지만 조정할 때는 다른 걸로 본다요. 얘가 중요한 거죠. 이 다른이냐 같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얘를 잘 찾아야 되고 자 우리가 오타가 좀 있었어요. 오류가 한번 보죠. 아까 정리했으니까 원가법은 가액을 구하는데 원적이죠. 자, 원가법은 가격, 적산법은 임료. 원가법은 원가를 이용하겠죠. 무슨 원가? 제조달 원가. 여기에 신축 원가, 준공 당시 원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신축 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제조달 원가 들어가야 되고. 자, 감가 누계를 빼는 거죠. 이 빼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를 수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적산법은 임료 정할 때 적산 초대비죠. 기초가액의 기대율에 영업경비가 아니라 뭐? 필요경비, 필요재경비가 들어가야죠. 필요경비가 들어가야 된다. 영업경비 들어가면 안 된다. 필요경비. 기초가액이 들어가야 돼. 순수가액 들어가면 안 되고 기대율 들어가니까 환원율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비. 이때 비가 필요경비다. 자, 17번, 18번. 자,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니까 사례 가격에다가 뭐 한다? 사시 지계면이죠. 지계면. 이 지계를 다른 말로도 쓸 수 있죠. 얘는 형성요인이에요? 발생요인이에요? 형성요인. 그래서 같이 형성요인 비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계를. 일지계지만 일반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하니까 지역과 개별 요인을 같이 형성 요인이라고 쓸 수도 있고 자 18번 엄청 중요한데 뭐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공시지가 뭐? 기준법 첫 번째 확인해야죠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표준지에다가 뭐 한다? 시지계 기타죠 시지계 기타 여기 사정 보정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정보정도 없고 그 다음에
면적 요인 비교도 없다. 자, 사정 보정을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표준지에, 자, 우리는 얘를 가지고 토지 가격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준지에 사정이 개입됐다라면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바꿔줄 건데, 표준지에 사정 개입이 있다, 없다? 없다. 표준지에 여기에 사정 개입이 없다. 사정 개입이 없으니까 굳이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표준지 공시가는 누가 결정해서 공시해요? 시군구의 국장이에요. 국장이죠. 국장이 결정 공시한다. 근데 국장이 직접 조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토지는 감정평가 법인. 국장이 하는 건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조사평가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이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고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 중앙에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는 거죠. 자, 개별까지 연결되면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서 이걸 바탕으로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가격 비준표를 시군구에 주면 시군은 가격 비준표를 참고해서 개별을 산정한다.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수익하는 법 보죠.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건데 순수익을 뭐에서? 환원해서 환원율로 나누는 거죠.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하는 거죠. 자, 수익 분석법은 임료를 정하는 건데 순수익을 갖다 쓸 거고 임료를 정할 때는 필요 경비를 더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자, 원가법 보죠. 조금 아니에요. 뭐 시간 여유 많으니까 쉬었다 합시다. 네.